안녕하세요. 자영업자 대출이 한국 경제의 내관이 된다고 합니다. 뭐 이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미 무너져도 한참을 무너졌어야 될 자영업자들이 대출 이자 원금 다못 갚는데도 계속 버티고 버티고 하다가 이제 터질 날만 이제 앞두고 있죠.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별일 없을까요? 아니면 우리한테 미치는 여파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이 벌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되죠. 별일 아닌 것처럼,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 고다치는 거죠. 지금은 뭘 해야 되는 시기입니까? 악착같이 현금을 모아야 될 시기입니다. 제가 채권에 한 100만 원 넣었더니, 이제 조금씩 있잖아요. 금액은 적지만, 뭐 채권 이자가 이제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자 받는 게 되게 좋은 거구나. 돈을 빌려서 내가 이자를 내는 건참 힘든 일인데 반대로 채권이나 아니면 은행에 돈을 내가 맡기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건 꽤나 매력적인 일이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금융권을 돈을 빌리는 곳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곳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에이, 뭐, 100만 원 그거 채권 넣어가지고 그 얼마 번다고. 채권 수익률 예를 들어 5%면 100만 원에 5%면 5만 원밖에 안 되는데 고작 1년에 5만 원 벌려고 구질구질하게 100만 원을 채권에 넣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와 1년에 100만 원 넣으면 채권에 5% 채권 이자면 5만 원이 꽁돈이 생긴 5만 원이 그냥 이자로 생긴다고? 5만 원이면 가족들 그래도 뭐야 푸짐하게 배달 음식 가져와가지고 시켜먹고 든든하게 가족들 한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돈이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소소하게 사는 시민들은 뭡니까? 공모주 이렇게 청약해가지고 3만 원, 5만 원 버는 걸로도 유용하게 쓰죠. 요새는 사람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신용카드도 돌려가면서 써서 신용카드 쓰면 뭐 현금으로 이렇게 지원금 준다 이러면 뭐 10만 원 받고 15만 원 받고 이런 것들도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조차도 악착같이 챙기죠. 왜겠습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지내려고 서민들은 아둥바둥 거린다라는 거죠. 세상에 빚 지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죠. 빚은 뭐 금방 뭐가 어떻게 될 것처럼 얘기도 하지만 절대로 빚이 그냥 어물쩍 이렇게 넘어가는 일은 없죠. 꽤나 무서운 일이고 꽤나 충격적인 게 빚이라는 겁니다. 함부로 빚을 지는 걸 습관시키면 안 되죠. 젖어든다 그러잖아요. 자영업자들 대출 다중 채무자라고 하는데 자영업자 1명 중에 6명이 지금 심각한 상태래요. 무너지겠죠.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영업 관련 사람들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대폭 줄어들면 결국 이제 가게들도 예전보다는 영업하는 시간이 단축되고 가게 가서 뭔가를 사 먹는 것도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안 하려고 할 거고. 뭐 선진국 유럽이나 뭐 이런 데처럼 자영업하는 가게들도 대폭 줄어들겠죠. 저녁에 있는 삶이 이제 우리한테 당연해지겠죠. 왜? 돈이 없으니까. 지갑에 돈이 없으니까 뭐 가까이 있는 지인들하고 뭐 이렇게 저녁 자리를 못 갖는 거죠. 그냥 집에 가는 거죠. 아니면 일본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냥 편의점에서 캔맥주 사가지고 그냥 사무실에서 캔맥주로 이렇게 안주도 없이 그냥 캔맥주 이렇게 마시는 걸로 회식을 때우더라고요. 아, 그렇게 되겠구나. 뭐 그렇게 아마 바뀔 것 같다라는 거죠. 뭐 점점 이제 그런 분위기가 당연해지는 거죠. 익숙해지는 거죠. 뭐 거기에 이제 점점 이제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뭐 점점 삶이 이제 그렇게 바뀌더라는 거죠. 어쩌겠습니까? 적응해야죠. 우리는 우리대로 또 적응하고 익숙해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을 견뎌내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 거죠. 뭐 괜찮다 괜찮다 별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좀 부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뭐 암울하게 살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미래가 불투명하고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려워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는 자세, 좀 준비하는 자세를 갖췄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되게 부정적이다, 우울하다, 암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울하고 암울한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울하고 암울하고 불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비를 하는 거죠. 준비를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내게 돈이 쌓일 수 있게끔, 축적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삶이 조금이나마 괜찮아지지 않겠냐라는 거죠.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만만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천조가 넘는 대출 때문에 난리라고 하죠. 연체율도 계속 커진다고 하죠. 앞으로 괜찮아질까요? 나아질까요? 좋아질까요? 좋아지기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런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려도 조심하고 또 대려 살 궁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새끼 먹는 사람이 두끼 먹고 두끼 먹는 사람이 한끼 먹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진다고 얘기하죠. 그런 얘기가 주변에서 들리는데 별일 없냐고요? 괜찮냐고요? 아무 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냐고요? 그러면 안 되죠. 너무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쓰나미처럼 인생이 쓸려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정부의 상한 유예 조치가 끝나면 연체 대란이 터진다. 라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어떻게 될까요? 충격적이죠. 자영업자 대출이 어느덧 천조를 넘어섰답니다. 무서운 얘기죠. 10명 중에 6명이 다중채무자, 돌려막기도 이제 못한다. 무너진다라는 얘기죠. 1인당 평균 대출액이 4억 2천만 원이랍니다. 충격이죠. 위기가 더 커진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뭐 결국 이 대출들을 계속 미루고 미루고 미뤘다가 나중에 뻥 터지면요. 금융권들이 그냥 이걸 다 탕감해 줄까요? 우리나라의 세금으로 다 메꿀 수 있냐고요. 메꾸려고 해도 금액이 너무 크죠. 터진다. 아주 큰 충격으로 터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심도 조심해야 되죠. 염려해야 되는 거죠. 꽤나 충격적이고 꽤나 암울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절대로 만만하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빚진 다음에 별일이 없다라고 얘기한 이들은 어떤 이들일까요? 사악한 사기꾼들, 양아치들, 쓰레기들입니다. 그들의 말을 절대로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야, 빚져도 돼. 요새 빚 없는 사람이 어딨어? 다 빚지고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예 손절하십시오. 연락처 차단하고 절대로 그런 인간하고 말을 안 섞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삶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